이제 제가 마지막 노래는 내 우리 조대한 아까 처음에 노래했던 조대한님이 노래한 곡은 그냥 아주 쉽게 이해가 되는 곡이기 때문에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좌우령 향수는 아까 고독 고양이를 작사하신 조울태님께서 작사를 해주셨습니다. 좌우령 향수의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지금 흔들리는 이 마음에서 여자 주인공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가지고 길을 떠나서 죽는 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으려고 마음을 먹으면서 이제 죽기 전에 하는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좌우련의 향수고 마지막 노래가 좌우련의 태양입니다. 좌우련의 태양은 결국 죽으려고 마음을 먹지만은 죽지 않고 결국 모든 것이 잘 해결돼가지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장면의 노래입니다. 사랑의 노래입니다. 여기에서 작사를 해주신 이재변님인데 이 제목 자체가 좌우련의 태양이라는 제목 자체를 짓게 된 이유가 이재련님의 남편인 김범성님께서 재련에게 바치는 시를 쓴 것에서부터 출발이 됐다 보니까 이렇게 좌우련의 태양까지 오게 됐습니다. 작사를 해주신 이재련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이게 예, 저기 중간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가 혹시 아프신 분 계실까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